안녕하세요, 김명환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 즉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먼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류가 오고 있다예요. 자, 혹시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왜 어떻게 해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출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똑똑해서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책을 3년 동안 9천 권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저희의 작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이 시대 사람들이 새로운 신인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 혼자. 그러니까 이 정답은 전 세계 어떤 책에도 없는 정답이고요. 전 세계 어떤 미래학자나 어떤 석학들도 알지 못했던 거. 왜냐?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인류일까요? 그 정답이 호모 스크립투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예요. 호모는 인간이고요. 스크립투스는 글을 쓰다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인간. 자, 호모 에렉투스 시대에는 두 발로, 보통 사람들이 두 발로 걷는 걸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죠.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호모 파베르는 보통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시대잖아요. 호모 스크립투스는 뭐냐면 작가 전문적인 전업 작가들만 글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글을 쓰는 거죠. 어떻게? 매일, 자주, 많이. 그러니까 이 시대만큼 평범한 사람들이 글을 쓰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호모 스크립투스, 글을 쓰는 인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어떤 인류보다도 가장 많이 글을 쓰고 있는 인간이다. 인류이다. 그게 저의 작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내면 납득이 안 가시죠.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프로슈머가 어떤 뜻이죠?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승어죠. 프로슈머, 그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프로슈머의 시대인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작가와 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와 독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왠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폰 때문에 1인 작가가 많이 생겼어요. 출판사 없이 그냥 혼자 이북에 자기가 글을 쓰고 그냥 이북으로 올려버리면 무조건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작가가 되는 게 쉬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읽는 거 좋아해요. 만드는 거. 호모 스크립투스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혹시 다른 책에 나오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자, 프로슈머란 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친 단어예요. 그러면 저는 작가와 독자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단어는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이 시간이 처음 세계 최초로 제가 발표하는 시간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수백 년 후가 흘러서 제가 진짜 세계적으로 위대한 미래학자가 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저희의 대화는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얘기를 나눈 것과 똑같은 가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작가와 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합친 말. 그게 혹시 뭔지 힌트 가시는 분 계시나요? 역시. 제가 만들었어요. 라이드. 멋지죠?
자, 그래서 저는 진정한 프로슈머의 라이더의 시대가 지금 오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래서 누구나 작가가 되고 누구나 글을 쓸수 있는 시대가 너무나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매일 글을 쓰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첫 번째 증거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자, 2006년 3월 20일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왜? 인류 최초의 트윗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트위터가 없었다면 지금 이 시대 사람이 이렇게 매일 트위터 때문에 매일 너무나 자주 많이 글을 써요. 무조건. 어쨌든 그 수준을 떠나서 계속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4년 전에, 2년 전에, 2004년에 페이스북이 또 시작돼가지고 트위터를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5명 중에 1명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빨라지는 추세죠. 자, 2006년에 뉴욕타임스에서 올해의 인물에 당신이 뽑혔어요. 왠지 아세요? 웹 2.0이 가장 왕성하게 시작됐던 점이고 트위터가 시작됐던 해예요. 글을 쓰는 당신이 뽑힌 거죠. 그래서 지금 글을 쓰고 있죠. 키보드로, 그죠? 자, 인류 역사상 지금 이 시대만큼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글을 많이 그리고 자주 쓰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어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없었고 만약에 블로그가 없었다면 아이폰,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글을 지금같이 많이 안 써요. 일기는 그렇게 많이 자주 매일 안 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이 인류는 글을 쓰는 시대, 글을 쓰는 신인류, 호모스크립투스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요. 왜 트위터를 그렇게 매일 힘들게 열심히 많이 하나요? 왜 그렇게 트위터를 많이 할까 사람들이? 사는 것도 바쁜데 책 읽는 시간도 없다는데 책은 안 읽고 트위터는 하잖아요. 일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트위터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페이스북은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신인류. 그 신인류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너무나 순수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돈이나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물질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나 어떤 월급을 줘야지 열심히 하는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돈이 안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죠. 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트위터, 페이스북에 매일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우리는 쓰면서 글을 쓰고 또 쓰고 있을까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표현. 그게 최고의 어떤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것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돈만 받고 일만 하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는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예술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저도 예술은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소설가가 되라고 하면 힘들어요. 화가가 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거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다고 아직은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못하니까.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글을 쓰는 거죠. 근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글을 쓰는 거는 정말 쉬워졌다는 거죠. 누구나 할수 있게 된 거고요. 또 거기에 실제로 신인류, 현대의 많은 인간들은 시간과 노력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린치핀의 저자 세스 고딘 잘 아시죠? 이 사람이 그랬죠. 140자의 우주, 이게 트위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어떤 트위터, 소셜미디어를 얘기하는,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스타일은 충분히 마이크로한 거. 이 마이크로란 말은 옛날에는 글을 쓰면 긴 글이었어요. 근데 트위터가 나오면서 140자 짧은, 마이크로 짧은 글들이 유행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로소 인류는 글을 쓰는 작가와 글을 읽는 독자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단 논법 아시죠?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그래서 제가 3단 논법을 한번 해보려고요. 작가는요,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유명한 작가들이 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작가는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글을 쓴 사람이 작가예요. 그러니까 매일 글을 쓴 사람이 작가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평범한 사람들도 매일 글을 써요. 매일 트위터를 하고 매일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즉,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글을 쓴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작가다. 이게 저의 아이디어예요. 논리예요. 네. 만약에 제가 이분한테 당신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요, 평생 우리가 지금 우주인 훈련시키듯이 이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한 50년, 60년 평생 훈련을 시켜요. 트윗을 날리는 연습을.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서 평생 이분이 짧은 트윗 하나 날리면 그게 기적이에요. 이분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기적과 같은 일을 매일 밥 먹으면서도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전된 신인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시대가 막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서서히 감성과 창조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저만의 얘기일까요?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보면 똑똑한 사람, 많이 암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요,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해요. 지금 최고의 부자들,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들을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감성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부자가 되더라고요. 중세에는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봐요. 중세 시대에는 글을 읽고 쓰는 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양반이 아니면 글을 읽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천지개벽이 됐잖아요. 근데 현대는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똑똑한 사람만 글을 쓰고 책을 출간했었어요. 현대는. 근데 지금부터는 평범한 사람들도 글을 쓰고 책을 출간하는 시대가 될 거란 거죠. 감성지능을 창안한 다니엘 골먼은 그랬죠. 성공과 부, 행복, 모든 것을 차이를 낳는 것은 IQ가 아니다. EQ, 감성지능이다. 정말 이 사람은 그랬죠. 감성지능이 더 중요하다. 또 미래학자 다니엘 핑커도 그랬죠. 지금은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주인공은 운회형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얘기했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시대를 한마디로 뭔가 꿰뚫어서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스토리예요. 스토리.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미래학자 롤프 옌센도 그런 거예요. 정보사회가 지고 이제 드림소사이어티의 시대가 된다. 근데 이 드림소사이어티는 한마디로 스토리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도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만 있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 기법을 다 동원해야 돼. 왜냐하면 디자인은요, 디자인 경영은 이제 한물 갔어요. 보세요. 디자인을 딱 놓으면 진짜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목이 가고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지만 그게 끝이에요, 디자인은. 스토리는 뭔지 아세요? 디자인은 이 물건만 사게 하지만 스토리는 수백 개, 수천 개를 살 수 있게 해줘요. 왜냐? 계속 생각하게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시대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원할까요?
저한테 무엇을 원할까요?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새로운 뭐 아인슈타인처럼 새로운 어떤 발명 뭐 새로운 어떤 공식을 만드는 이런 지식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기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산업화 시대는 기술이 최고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아니죠. 지식 정보도 아닌 것 같아요. 노동도 산업화 시대나 지식 정보화 시대 그쪽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한테 원하는 건 지식이나 노동이나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막힌 스토리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대가 그 스토리를 그렇게 원할까요? 우리는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각자의 스토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 다시 불게 되는 거예요. 왜? 뭔가 허전한 걸 메꾸기 위해서. 먹고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지 스토리는 다 갖고 있었어요. 그때 마음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때 인문학이 필요 없었어요. 각자의 마음이 인문학이었기 때문이죠. 각자가 스토리를 갖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우셨지만 자기 마음속에 인문학을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바쁘게 살기 바쁘니까 경쟁하기 바쁘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쫓아가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인문학이 없어지고 그게 자기 마음속에 스토리가 없어졌다. 자기 마음속에 너무 허전하니까 자기의 그 허전해진 마음을 감성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스토리 그 감성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완전히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 다시 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스토리는 뭐냐? 인간의 감성과 삶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이해에 목말라 있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요, 영웅이나 천재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과거에서는 누군가의 어떤 영웅담이나 엄청난 업적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스토리에 더 열광하는 시대가 된 거죠. 왠지 아세요? 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예능을 보세요. 누군가의 그냥 소박한 일상의 소소한 모습들이 사람을 더 감성을 자극해요. 지금 아빠 어디 가나 뭐 많죠, 그죠? 인간의 조건이나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이제는 천재나 영웅을 원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아무래도 열광을 안 해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에 더 열광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당신만의 스토리는 당신 자신이 제일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셰익스피어나 헤밍웨이보다 헤밍웨이들은 당신의 스토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작가가 되어야 되고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신인류는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매일 이제 글을 쓰고 써야 되는 인류가 된 거예요. 책을 써서 출간해 보세요. 그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자기 자신을 알리세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했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류는 글을 쓸 것이라는 거죠. 세계의 역사는 위대한 자들의 전기에 불과하다고 토마스 칼라일이 그 당시에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저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어떤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만 바꾸시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각만 바꾸시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미 작가의 삶을 살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작가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신인류이십니다. 자기를 믿으시고요. 힘차게 글을 쓰고 진군에 나가시면 충분히 이미 작가란 거죠. 감사합니다. 김병환입니다.